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기업 증권면의 기사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어떤 다양한 뉴스와 기사들이 실려 있는지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 체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증권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 기사를 보시면요. 27년째 제약 바이오 산업에 투자해온 SK가 굵직한 결실을 내고 있다라는 기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일단은 LG화학 사고 현장에 방문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마지막 기사도 체크를 해볼게요. LG전자의 TV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이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로 이제 SK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미래 먹거리로 제약 바이오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최근에 좀 낭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그 신약 개발 회사죠. SK바이오팜 좋은 소식 이미 들려왔잖아요. 5월 초에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라는 기사 이미 들려드렸을 겁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SK바이오 판테코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이제 장기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는 건데요. SK팜테코의 엠팩, 그러니까 미국 회사지만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엠팩이 이번 미국 정부 코로나19 대응 사업, 그러니까 대응을 위해서 이번에 미국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와, 이게 갑작스럽게 의약품들이 많이 소요가 되면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되겠다. 한번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확보하는 사업 있습니다.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요. 미리 확보하는 그 대응 사업의 파트너로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선정된 기업은 플로입니다. 플로는 이제 그 비영리 기업인데 이 플로가 컨소시엄이 형성했는데 이 컨소시엄 안에 이 엠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약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SK 팜테코 같은 경우는 CMO로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그 경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SK팜테코 같은 경우 발주처가 이제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지금 SK팜테코가 이런 경력이 있어?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좀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의 기업 공개 일정이 지금 공식화됐습니다. 현재 조 단위의 기업 가치까지 전망이 되고 있던데 상장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죠. 19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 제출을 했고요. 일정을 보면 6월 17일에서 18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서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23일, 24일에 공모주 청약을 거쳐서 아마도 6월 안으로 상장 신청이 완료될 예상이고요. 대표 주관사로 이제 NH 투자증권과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을 선정을 했고, 공동 주관사로서 한국투자증권 모건스탠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와, 이거 오래간만에 1조 단위예요. 예, 코스피 입성은 4단 중으로 해서 1,957만 8,310주로 공모해서 공모밴드가 3만 6천원에서 4만 9천원이지만, 만약에 하한선이 3만 6천원으로 하더라도 단일 기업 기준 IPO 공급 규모가 1조 원을 넘긴 게 이제 2017년에 센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3년 만에 최대 규모, 그러니까 1조 원을 돌파할 예상이라는 겁니다. 네, 올해 하반기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대급의 IPO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업 증권면에 있는 첫 번째 기사는 저희가 SK그룹이 제약 바이오 사업 분야에서 수확의 계절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기사입니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LG화학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일 LG화학 대성 공장을 긴급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이제 현장 점검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19일 LG화학 대산 공장 촉매센터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인도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이렇게 사고가 이어지니까 구회장으로서는 현장에 가서 이 안전과 관련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산 공장 인명 피해와 관련
관련해서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그 CEO들에게 책임과 근본 대책을 강조를 했어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안전환경 사고에 대해서 모든 경영진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안전환경은 당연히 지켜야 될 근본 대책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CEO들에게 경영의 최우선순위를 안전에 둬라.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요. 역시 이제 구광모 회장 2018년도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LG가 갖고 있었던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사실 이런 어떤 벌어지는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다잡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고 그 기본 속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 속에서 첫 현장으로 달려가서 안전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 배경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LG화학 공장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강모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현장 경영에 나섰다라는 기사 저희가 두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기업 증권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기사는 LG전자의 얘기입니다. LG전자의 TV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 TV 생산이 사실상 제로 상태이라고 하는데요. LG전자가 구미 사업장에 있는 TV 생산 라인 일부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기사가 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게 네. 최근에 정부가 리쇼어링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리쇼어링 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간 그런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공장이라든지 생산 기지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엊그제 바로 그런 어떤 이 후속 조치들을 바로 발표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대형 공장 우리 국내에 있는 공장이 해외로 이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단 내용으로 봤을 때 TV 생산 라인 구미 사업장에 있는 TV 생산 라인 6개 중에 2개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지비뚱 공장인데요. 이 공장은 이미 LG공장의 LG전자의 어떤 공장을 이미 거기서 구축이 돼 있는 어떤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가서 거의 완전체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아주 생산을 대폭 확대를 해서 이 기지를 완전히 아시아권의 거점 기지로 확충을 하겠다.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코로나 시장이 이제 위축이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생산 환경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변화를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로 보이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그 두 개는 그냥 숫자 두 개가 아니라 네. 전체 그 생산 라인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두 개가 인도네시아로 감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물어보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글로벌 생산 기지 뭐 효율화를 통해서 TV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국내 생산 기지가 이렇게 아예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네. TV 생산으로서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 리쇼어링과 관련해서 뭐 몇 번이나 얘기를 또 평론가님과 나눈 적이 있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한국을 또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런데 네. 이제 LG전자를 뭐 이렇게 그 이 저임 때문에 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대기업 같은 경우 그 왜 이 생산 기지를 옮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서의 어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LG전자의 어떤 그런 그 생산 이전도 미 공장, 아시아 공장 이렇게 그 생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뭐 되돌아오게 만든다 그건 쉽지 않아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관련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견 중소기업을 또 타깃으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많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부터 엄청난 세제 혜택 법인세 인하부터 시작을 해서 트럼프나 아예 옵션 그러니까 그 옵션 이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까지 정부가 다 되겠다. 확실한 어떤 그런 그 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현 정부 의지는 보여지지만 모호하다. 방향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기업계에서는 두 가지만 좀 해결해달라. 하나는 수도권 공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도한 세제. 이 부분만 확실하게 좀 고쳐주면 확실하게 많은 부분에서 리쇼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기업계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기업 증권면에 있는 기사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SK그룹의 제약바이오 이 사업 분야에서의 투자 결실, 그리고 LG화학과 마지막으로 LG전자의 TV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